상당히 신중하죠. 뒤돌려치기를 길게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5 쿠션으로 뒤돌려치기 공략. 좋습니다. 안정적인 득점입니다. 초구에서 이렇게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아, 포지션 플레이 정말 좋았고요. 아까 뱅킹 할때 보면 굉장히 좀 섬세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느낌이 이제 그대로 이제 초구 공략할 때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공격도 오, 너무 부드러워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마미캉 선수가 워낙 손목을 잘 사용하고 스트롱 느낌을 부드럽게 잘 살리는 선수예요. 근데 지금 오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마민캄 조건이 조가 3라운드에서는 첫날 웰뱅 피닉스의 쿠드롱 한지승 선수와 상대해서 12대 15로 졌었고요. 자, 마지막 회전이 잘 받아줘야 되는데, 네, 아, 좋습니다. 성공. 하지만 뭐 지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5이닝에 이제 12대 15로 졌기 때문에 에버리지는 뭐 2.4를 이제 넘어가는 에버리지였습니다만 상대가 잘해서 졌었고요. 네. 조제 오태준과의 3일째 경기 때는 또 승리를 거뒀고 어제 강동국 레펜스조에게는 1.4 에버리지 기록하고도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질 수는 있는데 좀 아깝게 진 경기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이 공은 조금 얇은 두께에서 만들어내기가 좀 쉽지 그렇죠. 않았죠. 네, 네. 이거를 길게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출발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각도가 상당히 애매했어요. 네. 짧게 만들기도, 직접 만들기도 한정된 두께 내에서 만들어냈어야 됐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비드 사파타. 지금은 세워치기일지 뒤돌려치기 대회전일지, 대회전으로 네. 갔어요. 일목적구를 앞으로 돌려서 잘 뺐는데요. 네,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포지션 플레이까지 이어졌거든요. 흰 공을 자연스럽게 올려서 두 공을 찢어놨습니다. 두껍게 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공을 살짝은 얇게 끌어야 됩니다. 네. 자. 얇게 끌다 보면 이런 미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네. 키스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얇은 두께에서 살짝 끌어야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저렇게 분리를 못 만들 때가 많죠. 분리각을. 두께에도 신경을 쓰면서 확실히 좀 꺾어놔서 짧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었군요. 자, 한 점에 그치는 사파타. 조건휘. 조건희 선수 정말 당구인데요. 자, 앞돌리기를 길게 치는 상황에서 원투 쿠션 저렇게 가까운 코너와 가까운 쪽이면 야, 이걸 이렇게 쳤네요. 네, 와, 와, 정말 성공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 조건희 선수 이거 무슨 집중력이죠? 집중력이고 오늘 지금 마민캄과 조건희 선수의 초반 플레이는 뭐 극세사 플레이네요. 네. 극세사 플레이란 표현 너무 좋은데요. 이어지는 배치가 함정이 있는 배치입니다. 길게 오는 것보다는 앞쪽으로 짧게 들어오는 게 좋아요. 아, 네, 좋습니다. 성공. 출발이 좋습니다. 5대 1로 앞서가는 신한 알파스. 자, 멀리는 노란 볼을 공략해서 정확하게 설계한 대로 득점이 됐습니다. 조건희 선수가 살이 좀 많이 빠지면서 얼굴도 되게 훈남으로 점점, 원래도 훈남이지만요. 많이 빠졌죠? 네. 체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자, 리버스 공격이죠. 그렇죠. 여기서 회전력이. 괜찮죠? 네. 아, 좋습니다. 6대 1로 앞서갑니다. 자, 기분 좋은 출발이네요. 조건희 선수. 지금 이 공격으로 인해서 좀 자신감이 확 올라왔을 것 같아요.
체중을 정말 많이 줄였네요. 이 신혼초에 사실 그 부인이 워낙 잘해줘서 살이 많이 쪘었는데 이제 날씬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도 많이 유연해지겠죠. 네. 자, 라스트 회전력이 아, 조금, 득점이 됐네요. 득점 됐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네. 지금 회전을 좀 죽이고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스트 회전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네. 그런데 살짝 아, 건드립니다. 살짝 네. 흔들렸네요. 그리고 다음 배치가 회전력 조절로 비켜치기 짧게를 비켜치기. 네, 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습니다. 배치고요. 길어지지만 않. 자, 지금은 오,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네, 회전을 너무 빼고 들어갔어요. 참 이게 앞서서 굉장히 좀 칭찬하고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놓친 건좀 속상하겠군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두께 에러 마진도 상당히 좋았고 네.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아쉽겠죠. 그렇죠. 네. 그래도 지금 강민구 선수에게 쉽지 않은 배치를 주고 갔거든요. 원뱅크 넣어치기가 충분히 나오는 길이긴 하지만 3쿠션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키스도 있고 편한 두께를 쓰기에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얇게 칠 수도 없고 네, 쉽지 않은 배치였어요. 원뱅크 넣어치기가. 다시 한번 보시죠. 사실 이 강민구 선수 하면 또 뱅크샷 떠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네. 강뱅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자, 마민캄 선수 안쪽으로 내리나요? 직접 내리는 것 네, 같아요. 이거를 장장 단으로. 아, 지금은 좀덜 내려갔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공격과 수비를 같이 노리는 공격에서도, 물론 이제 배치가 되게 어렵습니다. 상당히 뭐 사파타 선수가 치기에 쉽지 않은 공이 섰지만 지금 이런 공격은 이제 포지션 플레이도 같이 노리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선택을 했을 때는 과감한 선택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 근데 뱅크샷이 들어가면 자, 지금은 원뱅크로 가고 있어요. 상단 당점을 이용해서 우와. 네, 휘어넣겠다는 얘기죠. 어, 지금은 맞는 겁니다. 네, 득점이 됐습니다. 네. 네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리플레이. 그렇죠. 코넷에서 네, 돌았죠. 지금은 3쿠션 맞는 겁니다. 네. 네, 득점 됐습니다. 네네. 자, 자, 지금 이제 지금은 뭐, 심판이 차분하게 지금 그래요. 타임을 딱건 거예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원진 심판이 이제 당황하지 않고 그렇죠. 네, 부심과 또 의논하고 확인해서 네, 뭐 정정을 했으니까요. 네. 옆돌리기를 봤습니까? 자, 옆돌리기를 쳤을 때 빨간 공이 네. 단장 장으로 올라오면서 키스가 있어요. 아래쪽. 뒤쪽으로, 네, 아, 아래쪽에서, 네. 네, 안쪽에서 내공을 가로막는 키스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일단 옆돌리기로 가죠. 네, 조금은 얇은 두께로 아, 끌어가던가, 아예 네. 두껍게 보내던가. 지금 이 빨간 볼 컨트롤에 대한 고민을 좀 네, 했어요. 아예. 여기 아래쪽에서 키스 존을 확실하게 좀 먼저 보내고 공략을 했군요. 아, 네. 좋습니다. 이게 그냥 느낌대로 탁 쏘서 그냥 플레이하다가는 저 키스에 당할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겠군요. 네. 보편적으로 저렇게 옆돌리기가 서 있는 상황에서 길게 치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요. 당구를 네네. 치시는 분들이라면. 근데도 키스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짧은 각도를 형성했어요. 좋습니다. 지금은 되돌아오기를 멋지게 구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빨간 볼이 또 큐볼을 때리면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사파타. 7대4로 앞서고 있는 신한 알파스. 조건희. 살짝 분리를 뒤돌리기. 만들어주는, 네. 아, 지금 덜 꺾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뒤쪽으로
오. 아쉽습니다. 네. 일단 초반 흐름은 신한 알파스 마미캄과 조건희 선수가 3점, 4점 기록하면서 순식간에 7점을 기록을 했는데, 앞서서 이제 사파타 선수가 이제 뱅크샷 성공하면서 다시 좀 추격을 했고요. 점수차는 사실 이팀 리그에서 점수차는 뭐 14대 0 이런 정도 아닌 이상은 항상 이 정도 기량 가지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좀 사정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네. 장타가 한번 이어졌을 때 10점이 금방금방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점이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뭐 10번에 한번 나올랑 말랑 할수 있지만, 그래도 나온다는 거가 중요하죠. 그렇죠. 자, 네. 뱅크샷이 나옵니다. 아, 아, 지금 너무 박민호 얇게 선수 맞았어요. 자신감이 정말 있는 그런 힘이었거든요. 네. 자연적으로 내공은 끌리는 느낌으로 갈 것이다. 내공이 거의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두께만 맞으면 자연스럽게 밑으로 끌려요. 그런 상황은 판단은 했지만 조금 두께가 얇게 맞았습니다. 마밍캄. 자, 근데 마미카 선수에게 배치가 상당히 어렵네요. 길게 비껴치기로 돌립니까? 아, 안쪽으로 네. 종단을 만들어냈는데, 아, 이렇게 아, 맞으면 안 되죠. 아쉽네요. 한번더 아래쪽에 쿠션을 맞고 올라왔다면 또 이제 가능성은 그렇죠.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코너를 돌면 어렵죠. 사파타 선수는 빨간 공을 이용해서 크게 대회전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네. 네, 옆 돌리기를 오히려 길어질까봐 신경을 써야 되는 공이에요. 이거는 좀 무리했던 상황이 벌어졌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공들은 각도를 길게 만들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네. 편한 두께를 쓴다는 가정하에서는 각도를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사파타 선수도 원쿠션을 향해 들어갈 때 밀림을 충분히 주려고 했거든요. 네. 네, 밀림을 제대로 잘못준 거죠. 조건이 뒤돌리기. 네. 오, 짧은데요. 짧아요. 네. 자, 조건희 선수가 초반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살짝 흐름이 끊기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팀 리그 이렇게 복식 경기 나왔을 때 사실 초반에 좋았던 흐름 가진 선수들이 그냥 쭉 한번 밀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번갈아 가면서 사실 그 기세가 초반에 좋았던 게 사그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자, 비켜치기 더블 쿠션. 네. 박민호 어우, 선수가 저. 지금은 좀 아, 깊어요. 그러네요. 워낙 잘 치는 공이거든요, 박민호 선수가. 그렇죠, 네. 네. 비켜치기 더블 쿠션, 비켜치기 이렇게 돌리는 공들, 뭐 더블 쿠션 형태의 공들을 정말 잘 치는 선수인데, 자, 지금은 속도감이 좀 빠르게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속도도 중요하죠. 저렇게 이제 돌아 그렇죠. 나올 때 네. 그냥 솟구쳐 오르냐 아니면 이제 천천히 타고 올라오느냐. 마민캄의 이런 네, 컨트롤은 뭐 되돌리기 성공. 이렇게 그냥 가볍게 툭 치는 공들에 있어서는 PBA 전 선수 포함해서 마민캄 선수가 무조건 두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냥 가볍게 툭툭 치는 공들은 정말 잘 칩니다. 자, 옆돌리기. 자, 회전력이 잘 받아줘야 되고요. 네, 네. 좋습니다. 편안하게 연속 득점 가져가면서 9대 4. 지금 축구가 서 있는 그 라인도 괜찮았죠? 네, 맞습니다. 태우기만 하면 자, 득점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2연속 득점. 자, 지금 횡단을 아래로 직접 내릴지 아니면 옆돌리기를 아, 갑니다. 네. 자, 이건 이제 공수를 같이 노린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은 네. 뭔가 좀딱 치는 순간
좀 불안했죠. 그래요. 네. 아예 두꺼운 두께로 가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공수가 겸비가 안 돼요. 노란 공이 내 쪽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얇은 두께에서 끌어가려고 한 겁니다. 네. 선수들이 항상 지금은 득점을 노립니다만 또 상대 선수들이 워낙 또 출중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라서 신경 쓰는 게 많죠. 그쵸. 수비가 안 되면은 안 되는 네. 상황이에요. 아, 아, 이 공이. 네. 멋진 와. 득점이네요. 다비드 사파타. 이거를 이렇게 해결해내나요? 자, 지금은 이제 뭐 사파타 선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행운성도 좀 다른 네. 거거든요. 네, 뒤쪽으로 완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자, 원베그 걸어치기인데요. 아, 아니네요. 비껴치기 짧겠네요. 괜찮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1세트 남남복식 15점 K대볼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컨디션 좋은 한 선수가 쭉 치고 나가면 한 선수가 부진해도 이길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지난 알파스 두 선수가 다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고 블루 엔젤스는 사파타가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잠깐요. 쿠션인데요. 자, 이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네, 그렇죠. 조금 넘어갔어요. 사파타도 이제 보면은 한국에 머무린 시간도 많고 또 한국 선수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팀 플레이를 가져가다 보니까 성격이 그렇게 아주 막 활달하거나 아주 사교성이 좋은 선수 같지는 않은데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처음 제가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사교적이 된것 같습니다. 네. 뒤에 노란 볼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 빨간 볼을 이걸 세워치기 형태로 가는 건데요. 네. 자, 키스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얇은 두께에서 키스를 빼고 가야 되고. 지금 이 얇은 두께에서 키스를 빼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전혀 지금 설계했던 것과는 완전 딴판으로 갔어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얇은 두께가 맞았고, 그러면서 원쿠션이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네. 자, 강민구 선수의 쓰리뱅크입니다. 이럴 때 이제 강민구 선수가 뱅크샷 하나가 터져 나오면 좀 탄력을 받을 텐데요. 쓰리뱅크. 아, 좀 길었어요. 네. 이번 시즌에 강민구 선수가 복식에서 6승 4패, 단식에서는 6승 7패. 복식에서 승률은 나쁘지 않네요. 점점 기세는 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식도 지금 5할 승률에 살짝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에버리지도 1.409. 사실 뭐 지난 시즌은 PBA 정규 투어에서 보여주는 경기력과 팀 리그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좀 해석이 많았거든요. 네. 자,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일단 지금 뭐 논의를 했는데 뭔가 네. 완벽하게 정리되고 나온 느낌도 정리는 아니에요. 안된것 같아요. 과연 어떤 공을 노릴지. 일단 뭐 뱅크샷이죠? 일단은 벤치에서 얘기한 건 뱅크샷은 아니었어요. 벤치에서 얘기한 거는 그 횡단샷을 얘기했었거든요. 네. 자, 이제 뒤쪽에서 아, 걸리나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컸나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나서 또 깜짝 놀랐는데.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해설을 할 때 선수들이 엎드려 있을 때는 목소리를 상당히 좀 줄이려고 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딱 안 들어갔을 때는 괜찮죠? 괜찮죠. 네. 제 목소리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조금은 놀랐습니다. 네. 자, 되돌아오기입니다. 지금은 끌림이 너무 부족했어요. 네. 네. 이제 보통 이렇게 끌림을 이용해서 갈지 분리를 만들어서 갈지 조금은 다르거든요. 하단 당점으로 공을 끌어가는 것과 하단 당점을 주긴 좋지만 공을 맞춰서 분리각을 형성시키는 타격감을 주는 것과는 좀 다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끌림이 덜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네. 자, 계속 지금 일리머 적구가 저렇게 사이좋게 붙어다니는군요. 지금은 이제 미스예요. 지금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공은 좀 아쉬운데요. 네. 자, 본인도 상당히 아쉬워하죠.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두께가 너무 얇게 맞아버렸어요. 물론 이제 너무 두껍게 맞으면 안 된다라는 의식을 할 수도 있는 배치긴 했는데 지금 조건희 선수도 상당히 아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강민구 선수 뒤돌리기 포지션. 자, 1점 되고 자, 1, 2목 적구가 또 가까이 붙어있는데요. 자, 지금 배치는 그냥 정상적인 회전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벤치 타임아웃을 이제 선수가 좀 요청을 했어요. 자,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가 좀 아쉽게 서 있어요. 자, 리더인 엄상필 선수가 나가서 배치를 확인을 했고 강민구 선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엄상필 선수의 가장 좀 인상적인 얘기가 원뱅크 넣어치기를 칠 거면 이제 역회전을 살짝 잡고 치던가 아니면 아주 얇게 치던가 둘 중 하나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니면 상단 당점을 이용하던가요. 셋 중 하나인데 안 맞으면 속상해 이거 괜히. 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큐 내려놓는 거 봐서는 쓰리뱅크를 노리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네. 이게 지금 계산은 쉽게 나오는데 네. 아, 정확하게 지금 짧게 자, 지금 차라리 뒤쪽으로 얇게 걸리면 맞네요. 되는데 네. 아, 어려워요. 네. 이게 보면은 원뱅크 샷과 쓰리뱅크 샷이 있는 상황 있잖아요. 네네. 근데 혹시라도 원뱅크가 되게 편한 상황일 때는 확률 차가 엄청나게 납니다. 쓰리뱅크는 아무래도 새 쿠션을 먼저 맞고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쓰리뱅크를 잘 친다 치더라도 50% 이상 확률은 쉽지 않아요. 네네. 네.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원뱅크가 애매하다 싶으면은 쓰리뱅크로 가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또 키스가 났군요. 분위기가 네, 9대7에서 지금 약간 흐름이 멈췄어요. 네. 여기서 지금 어느 팀이 치고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좀 자세가 좀 불편했군요. 빨간불 때문에 이제 불편한 브릿지에서 큐가 나갔습니다. 당점을 낮춰서 옆돌리기. 네, 이거 성공. 네, 좋습니다. 저런 기울기에서 아주 편하게만 공략했던 건 아니었죠? 그렇죠. 일적구의 두께를 충분히 실어놓고 네. 거기에서 발생되는 회전력을 잘 이용해 준 거죠. 9대 8이 됐어요. 이제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네. 자, 키스를 잘 제거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편안한 두께보다는 별개. 네, 두꺼운 두께에서 키스를 제거를 해주는 것까진 좋았어요. 아우, 살짝 기네요. 이렇게 키스를 빼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각도가 길어질 수 있는 네. 확률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저 옆돌리기 할때저 일목적과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게 놔두는 게 은근히 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두꺼운 두께에서 길어지지 않게끔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공이 아닙니다. 지금도 배치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자신 있게 치는 걸 선택을 네, 했습니다. 당점을 맞춰서 옆돌리기. 네, 노란 공을 아주 자신 있게. 자, 5 쿠션으로 길게 보고 공략.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공. 지금 이목적구 아래쪽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옆돌리기였거든요. 네. 확신을 가진 플레이였습니다. 10대 8. 자, 지금 12이닝에 10대 8. 상당히 좀 저조한 네, 점수이거든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 여기서 장타가 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연속 득점. 초반 분위기는 마미캄 조건이 이두 선수의 워낙 흐름이 좋아서 아 이거 그냥 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그냥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반대로 강민구 선수와 사파타 선수도 분위기가 초반엔 나쁘지 않았는데 네. 가면 갈수록 조금은 헷갈려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미끼 쳐서 아 이거 넘어갔는데요. 아,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강민구 선수가 마찬가지로 장타를 한번 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건희 선수가 이제 지금의 어떤 조건희 선수의 경기력에서 조금 더 나아지려면 앞서서 그런 옆돌리기 확률 이런 것들을 좀 높일 필요는 있겠죠. 네. 자, 배치가 상당히 어려운 와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은 아예 지금 길게 각도를 길게 형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우, 장단으로 돌지 못하고 지금 단장으로 돌아버렸어요. 네. 이렇게까지 길게 뽑아내야 득점이 됐을까요? 그래도 코너 언저리까지는 들어왔어야 됐습니다. 원 네. 포인트 사이 선상까지는 왔어야 됐을 것 같아요. 더블 쿠션으로. 네, 득점됐습니다. 지금 확인을 요청을 네. 했어요. 조금 전 득점이 이게 득점이 됐느냐 여부인데, 지금 아래쪽 그 공간을 파고들면서 3쿠션이 완성됐느냐 여부인데요. 지금 충분히 의심이 될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왜냐면은 넣어치기 형태로 공이 맞고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적구가 맞을 때요. 그렇죠. 걸어치기 형태로 맞고 나온 것도 자, 아니거든요. 원, 투, 쓰리. 자, 지금은 비껴치기 형태예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지금은 심판이 조금은 착각을 했네요. 그렇군요. 네. 마미캄 선수가 일단 득점 인정했다가 좀 의심이 돼서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렇게 네. 지금 얘기를 했었죠. 치자마자 강민구 선수가 고개를 갸웃했거든요. 네네. 네. 갸웃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내공이 어떻게 맞고 나오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내공이 어떻게 맞고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약간 비껴치기 형태로도 맞고 나왔었거든요. 사파타도 지금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11대 8 이닝수가 지금 13이닝, 14이닝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당구 경기가 이게 초반 흐름이 좋다가도 이렇게 확또 가라앉을 수 있고요. 배치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확률도 떨어지고. 네, 자, 지금 뱅크샷 기회죠. 자, 조건희 선수 차분하게 공격은 시도했고요. 네. 좋습니다. 결국은 확률이 높은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좀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어려운 확률에서는 누구나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포지션은 기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러면서 남은 점수가 2점 남았죠. 네, 2점입니다. 여기에서 끝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자, 지금 너무 깊게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많이 걸려 있는데. 네. 그렇죠. 자, 여기서 강민구 선수가 마지막 찬스를 잘 살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건희 선수 여기서 어떻게든 끝내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대를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공략을 했는데 본인도 지금 이게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강민구 선수에게 찬스가 왔어요. 네. 네, 투뱅크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강뱅크, 강민구 기회가 왔네요. 그렇죠. 네, 이걸 놓칠 수가 없죠. 이 정도 점수 차이에서 계속 지금 두 팀이 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서 배치가 너무 어렵게 섰어요. 투뱅크 득점은 잘 됐는데 네, 잘 형성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뱅크 이렇게 넣고 나서 서는 건 사실 저기 통제 범위 바뀐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운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수밖에 없죠. 자, 원뱅크 걸어치기를 깊숙하게 넣는 게 오히려 좋아요. 3 쿠션을 직접 맞춘다는 생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 지금 강민구 선수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저 빨간 공이 저렇게 안 서 있고 좀 두께 에러맞이 좋게 서 있으면은 포쿠션 라인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좀 넉넉하게 끌어놓고 다시 장 쿠션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깊게 넣어놓고 장단으로 바로 직접 맞히는 상황으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지금은 뭐 실수가 나면서 그냥 밀고 들어가서 돌아 나와 버렸습니다. 그렇죠. 세트를 마무리 짓기에 배치가 너무 어렵네요. 자, 이 공 맞춰내나요? 와, 맞을 뻔했어요. 아, 정말 아쉽네요. 네. 아, 지금 정말 잘 쳤는데. 아, 이거. 사실은 좀 잘못하면 짧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충분히 길게 만들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근소한 차이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뒤돌려치기가 저 코너가 항상 신경 쓰이는 배치거든요. 네, 이거 살짝 신경 쓰이는 배치인데 자, 네. 몸을 한껏 써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지금 일목적구도 이 두께에서는 키스도 위험하고요. 네, 네. 키스 가능성도 있었고요. 꼼꼼히 쳐다봤던 강민구 선수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리는 거죠. 키스가 위험해요. 네. 키스가 나면서 한 점에 그치고 마는 다비드 사파타. 선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군요.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이제 한 세트 나와서 경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 5세트 정도 되면 1세트에 좀 약간 워밍업도 되고 몸도 뜨거워져서 2, 3세트부터는 좀 한번 제대로 경쟁이 될 텐데 이게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고 한번 흐름 잘못하면 그냥 세트가 그렇죠. 세트를 줘버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군요. 정말 클 수밖에 없는 분위기죠. 네. 넘어갑니다. 이거 넘어가면서 2점을 남겨놓고 쉽지 않네요. 네. 자, 그러면서 강민구 선수에게는 아주 좋은 공이 또 왔어요. 자, 리버스 공략을 했는데 네. 살짝 넘어갔습니다. 네, 두 쿠션이 깊숙하게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옆 돌리기. 넉넉하게 보내놓고 네. 라스트를 잘 올려놨고요. 좋습니다. 네. 이러면서 포지션 플레이가 이어지죠. 13대 12. 이거 1세트가 이닝 수가 좀 길어지면서
양 팀이 에버리지는 좋지 않습니다만 스코어상으로는 굉장히 팽팽하게 네.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떨리는 상황이죠. 자, 뒤돌리기. 이 공도 함정이 있는 공입니다. 일족구를 어떻게 선택을 할지, 일족구 처리를 아예 두껍게 보내놨죠. 여기서 리버스 핸드 내지는 네, 올라오면서 어. 오, 그냥 올라와 버리네요. 강민구 선수가 조금의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뒤돌리기 물론 저 일목적구를 저렇게 이제 빼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 포지션이긴 한데 그렇죠. 강민구 정도의 실력자라면 득점을 했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었습니다. 아깝습니다. 자, 마미캄 선수 이 공을 입사 반사각을 이용해서 공을 치기에는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네. 코너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티 회전을 줬을 땐 조금 길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내가 각도를 적당한 위치에 잡아놓고 조금의 각도로 보정을 할수 있거든요. 당점으로 보정하기보다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결국은 마밍캄 선수가 17이닝 만에 15점에 먼저 도달하면서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세트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오늘 이 양팀 대결 양상 구도가 혹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끈끈한 경기였습니다. 자, 15대 11로 신한 알파스가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